어떤 케미죠? 그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나서 벌어지는 케미겠죠. 뭐 저 혼자 즐거웠죠. 오. 아 혼자만 즐거우셨던 케미로. 네, 저 혼자 즐거웠을 거예요. 아 그럼 이상엽 씨는 전혀 즐겁지 않았던 호흡이었나요? 저는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만날 때마다 매번 숨이 막히고 오. 네, 좀 짜릿했습니다. 오, 아 숨이 막히고 짜릿했다.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주는 네. 사람이었어서 왠지 현장에서 숨만 쉬어도 좀 그 존재감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했고 오. 네, 그러면서도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였어서 또 네, 짜릿하게 또 잘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닌가. 아, 카메라 불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고 네. 꺼질 때는 굉장히 짜릿했다. 뭔가 그 엄청난 아우라를 목도만으로도 굉장히 영광된 시간이었다 싶습니다. 네, 우리 후배 배우 이상엽 씨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칭찬 아닌 칭찬 평가 어떻게 또 보시나요? 그 상대 배우랑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역할보다 그 사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네,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네.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. 네. 조금만 찔러도 반응이 네,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도 촬영할 때는 이거 봐라 이러면서 즐거웠고 끝나면 정말 둘이 정말 베스트 이렇게 프렌드가 될 정도로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오. 그랬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.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어떤 연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합이 잘 맞았다. 네. 사실 저는 박지환 선배님이 이 작품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서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이끄시는 대로 네. 밀어주시는 대로 끌어주시는 대로 오. 따르리 따르겠다 그 마음 그 일념 하나로 현장에 있었는데 네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었고 또 신들이 많이 스펙타클을 또 잘 살지 않았을까 아, 네.